오늘은 팔복 중에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과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옛날부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온유한 자를 싫어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집이나 또 이발관도 아닌 이발소나 또 목욕탕이나 뭐 식당이나 어느 곳에 가도 흔히 붙어있는 싸구려 액자가 있었는데 그 싸구려 액자 아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여주시죠. 많이 보셨죠? 지금도 곳곳에 아마 빛이 발해가지고 붙어있을 텐데 무슨 뜻입니까?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뭐 너무나 당연한 공자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맹자 양해왕 상편에 나오는 제왕의 도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어진 임금은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뭐 임금 아니라 누구라도 어진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이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는 하면서 자기는 별로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가는 이건 중간도 못하고 밟혀서 꼴찌가 되기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예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디 나가도 기죽지 마라. 남한테 절대로 지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세뇌를 시키기 시작해서 날이 갈수록 온유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온유타령이나 하다가는 정말 망하기 딱 좋은 그런 살벌하기 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이 온유한 건 오케이인데 나는 노. 나는 뭐 별로 온유 안 좋아해. 뭐 온유했다가는 손해보기 딱 좋기 때문에 나는 내 권리 다 찾고 내 주장할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한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워낙 성격이 좋아서 아무리 욕하고 때리고 짓밟아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든 말든 늘 마음이 평안한 그런 사람을 여기에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부를까요? 태어나기를 온유한 자로 태어난 것보다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만들어진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강자의 힘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참는 거 그런 식의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어원상 가난한 사람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도 통하고 애통하는 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경제적 부요나 사회적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무조건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강자의 박해에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으며 강자의 이익과 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평온한 마음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사회적, 종교적 바보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같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도 정도껏 사랑하시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대책 없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까지 또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왕가의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집에서 부모님이 오죽 가난했으면 그 정결 예식하는데 비둘기 두 마리 바치는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사셨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셨겠지. 어쩌면 나는 그 고생하기 싫은데 그런 온유한 사람 되기 싫은데 예수님은 내 대신 좀 그래 주셨으면 하는 얌체 같은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너무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타고나셨는지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30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살면서 또 연말을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우리는 뭐 사랑의 멍에 뭐 노래는 부르고 하지만 멍에 메는 거 죽어도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 아닌데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옆에서 간섭하면 못 참아하는 그런 삶을 당연하게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내가 따르기 싫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거기에도 온유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골호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원래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그 앞에 나오는 육체의 일 중에는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온유는 예수님의 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닌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날마다 훈련을 받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경건은 godliness,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혈기방장한 그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주먹으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자라는 이름만 뒤집어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가 그가 40년 광야 학교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후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생마가 하나님 나라의 준마로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기 어려운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그러면 불의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비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위선자들에게 안 못 보는 인도자, 바보 같고 눈먼 너희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질타하셨고 헤롯 안티파스를 저 여우라고 대놓고 비난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장터로 만든 자들을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그 모든 짐승들을 몰아내고 환전하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는 온유한 자의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는 것과 거룩한 분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온유의 비밀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불의를 보고도 눈 감고 뭐 모른 척하고 눈치껏 행동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수양해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것하고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불패 신화의 나라가 없는데 뭐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한 평에 얼마인지 그런 거 발표하는데 그림의 떡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한 평 평생 모아도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언제나 남에게 양보하고 당하고 밟히고 치이고 이용당하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엉남인데, 우엉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이 우엉남이 되어서 늘 꼴찌 인생을 살게 되는 주제에 무슨 놈의 땅을 얼마나 선물로 받는다는 말일까? 설마 이 세상에 노른자위 땅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온유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사람 좀 될까요?
정말 남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은 잘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온유함을 언제 좀 닮아서 좀 이런 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덜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자나깨나 하는데, 이 온유한 자 앞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토족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토족은 no action, talking only. 그게 나토족입니다. 말은 열심히 잘도 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그런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토족인데, 정말 이 온유의 지식은 있어서 온유가 뭔지 말하라 그러면 청산유수로 몇 시간이고 말할 수 있으나 온유한 삶은 없는 이런 이율배반인 우리에게 선물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라는 것은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 온유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에게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왕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온유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에 집이 몇 채가 있고 땅이 몇 평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것 다 팔아가지고 천국에 땅 몇 평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부자 빌 게이츠나 누가 그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천국에 땅 몇 평 살 수 있죠? 한 뼘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이 뭐 어느 곳에 있는 몇 평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 소심하고 째째하고 찌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체면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은행 통장에 빚 갚을 일만 남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소심해지고 기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내가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는 할 수 없는 그 온유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남들이 보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온유는커녕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조금만 커도 야 그새 이만큼 컸는가, 그것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그것 자체만 해도 기뻐하시면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주랴 기뻐서
하늘의 땅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곳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싸늘하고 살벌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분위기에 온유한 사람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진정 성령의 열매로 아가페 사랑의 그 온유로 충만한 사람이 그 근처에만 가도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다른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뭔가 당신이 오고 난 다음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서 정말 이상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끔찍한 그림입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탄탈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저기 이제 말뚝에 딱 매여 있는데 목이 말라서 이 연못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싹 줄어들어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또 저 위에 과일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그거 따먹으려고 입을 이렇게 대면 가까이 있던 그 과일 나무가 뒤로 물러나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tantaliz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tantalize라는 것은 보통 수동태로 쓰는데 무엇을 애타게 하여 괴롭히다, 무엇을 보여주어 감질나게 하다 그런 뜻의 영어 단어가 tantalize입니다. 이게 바로 탄탈로스라는 이 주인공에게서 와가지고 될 듯 될 듯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애가 타서 애간장이 녹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탄탈로스의 그 고통인데 현대인들은 늘 돈에 목마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목말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체면과 지위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나중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없는 탐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해 애태우다가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목말라 하다가 개도 잃고 구럭도 잃는다는 말처럼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주리고 목말라 하면서 삽니까? 내가 꿈에도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소원을 한번 우리 주님이 말해보라고 말하면 내 소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의가 무엇인가가 문제인데 이 의는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의롭게 행동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들을 기리고 그들 동상을 세우고 그들의 업적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것이 정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그 정의가 불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하는 이 정의는 이 의로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윤리적인 의로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1장 8절 말씀에는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이 세상의 의와 차원이 다른 영원한 의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찾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매정한 분이 아니고 이사야서 41장 17절 18절 말씀에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 잘도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서로 내가 의롭네 네가 의롭네 그 싸움 벌어지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남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너무나 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회정의를 이렇게 해보겠다고 어림도 없는 그런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가 썩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모른 척하기 때문에 나라도 달걀로 바위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런 겁없는 생각으로 10년 동안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운다고 싸워봤는데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고 이 세상의 정의라는 것, 그것 정말 믿을 것 못 된다는 것, 그것을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보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고 이 세상을 무슨 재주로 바꿀 수 있다고, 나도 나 스스로를 바꾸지 못하는 주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10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아직도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자포자기하고 안 돼, 할 수 없어,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돈으로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혼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번들 뭐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제 발로 차버리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남들보다도 더 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고 그러면 됐지 뭘, 뭘 더 바래, 그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참된 의로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일치를 이루므로 점점점점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보다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이것저것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자꾸만 시도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던 그 정도의 주리고 목마른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배부름이라는 것, 천국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베풀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앞에서 본 것처럼 탄탈로스의 갈증, 평생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감질만 나는 그런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도 또 사회적인 의도 절대로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증과 허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저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미래 수동태 직설법으로 된 단어인데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얻은 사람은 이 땅 위에서 불의의 희생이 된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베풀고 불의가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운동도 필요하고 NGO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뭐 교육관을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정말 저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민주, 정의, 평화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에 만족함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말라서 이 세상의 의와 평화도 이루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탄식하고 소리쳐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배부름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진정 이 팔복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지도 못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도 못한 연약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주님의 멍에를 메워주시고 주님의 마음 배우게 하시며 주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과 그 오합지졸 시골뜨기 12명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도 이 세 번째, 네 번째 복을 사모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